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표본 평균 확률 구하기. 일단 이 X바에 관련된 범위가 잡혔을 때 이 면적 구하기, 넓이 구하기지, 그치? 요거 표준화하는 것들을요, 뭐 공식을 단순히 암기하지만 말고 요 그림 상태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있던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에서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분산,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로 샤샤샤 바꾸는 건 지금 공부한 거고, 이렇게 바꾸는 상태에서요, 해당하는 넓이, 면적, 확률 구하는 것들은요, 우리 표준화 작업해서 구하는 걸 정규분포 때 많이 배웠잖아. 그쵸? 다 배웠던 것들이니까, 이 과정은 사실은 정규분포 과정에 뭐다? 복습에 불과할 것이다. 그쵸? 그리고 공식 같은 거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 익혀서 당연히 시그마 자리 이게 오면 되는 거고, 확률 변수 X바가 Z로 바뀌는 건 X가 오면 되는 거고, 이 X바의 평균은요, 당연히 M이니까 여기다 M 놓으면 되는 거고,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쵸?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이렇게 공식 써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풀인데, V쌤은요, 정규분포 강의할 때부터 표준화 작업을 웬만하면 안 하고, 그냥 해석 바로 해서요, 표준편차를 평균해서 몇 번 먹었냐, 뺐냐로 해서 바로 구했었잖아, 그쵸? 그러면 쉽다고, 문제가 많은 것들이. 나머지 문제 뚱뚱뚱 세 문제가 남았는데요. 그거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 간다. 출발. 어느 지역의 1인 가구의 월 식료품 구입비는 평균 50만원, 표준편차 10만원. 정규분포 따라요, 그쵸? 자, 1인 가구에 혼자 사는데 식료품 먹고 뭐 하는데 먹는데 들은 비용 평균이나 평균이 예, 50만원, 표준편차 12만원을 따는데, 그쵸? 10만원 표준편차 평균, 그쵸? 자, 여기에서 이 16가구요 샘플 16가구를요 샘플 뽑아냈어요. 이 16가구 뽑아내서 그 16가구들의 평균을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막 널브러질 거라고, 처음 막 늘어날 텐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거는요, 16가구들의 평균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들의 또 이 X바들의 평균을 내보면은 그 평균은 모평균과 늘 동일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모양이 오히려 촘촘히 더 가운데로 몰린다 이거야.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산포도가 작아져서 가운데로 몰려요. 그래프 자체가, 정규분포 곡선 자체가. 그럼 여기 있던 산포도를 알려주는 표준편차는 뭐로 나눠주는 거야? 원래 모표준편차를요, 여기 있던 샘플의 크기, 표본의 크기에다 루트 씌워준 것. 얼마? 루트 16, 4. 4로 얘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3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X바의 평균은 50이고요. X바의 표준편차는요, 3이다. 이렇게 1달러. 근데 문제에서 뭘 물었습니까? 지금 묻기를요. 묻기를. 44만원 이상 50만원 이환율. 이 16가구를 추출한 평균 이 X바 이 평균 값이 44만원 이상 하고 얼마입니까? 다음 얼마예요? 예. 56만원 이환율이니까. 자, 주목. 이건 이제 Z값 밑에 안 그리고 바로 환산할게. 물론 여기서 공식이 있어요. Z는요, 시그마분의 이거 써야죠? 3분의 X바 마이너스 평균을 얘 써야죠. 50. 그쵸? 이걸 해가지고서 Z값의 위치를 잡아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건데, 우리 이제 도사가 됐잖아. 얘는 당연히 바꿔 얼마 될까? Z로 환산하면 0일 거예요. 그쵸? 맞죠? 그림 안 그릴게요, 이번엔. 얘는 Z로 환산하면요, 50부터 표준편차 3을 한 번, 두 번 먹었죠? 32번 가면 56 아니냐? 그러니까 Z로 환산하면 2일 거예요. 실제로 여기다 56 넣어줘도 2가 나오지. 그럴 수밖에 없어. 그쵸? 얘는 환산하면요, 32번 뺐죠? 얘는 마이너스 2에 위치할 거야. 한마디로 2부터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0부터 2까지의 면적이 몇 배? 아니 2배! 0부터 2까지 면적의 2배가 이 면적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정답 처리해 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얘 같이 따라서 0부터 2까지는요 단으로 줘야 되는데, 이번엔 표가 아니라 단. 0부터 2까지 확률값이 0.477이 좌우대칭, 2 마이너스 좌우대칭 0.477의 2배. 이, 47. 아, 계산된다. 야, 요새, 왜 암산지 안 됐지, 젠장. 영수, 안 썼다, 이거 했어? 94. 9544. 0.9544. 954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됐구만. 됐어요? 왜? 이 면적의 두 배가 정답. 그러니까, 이거 바꾸는 이게 안 되면은 정규분포를 다시 공부하는 이런 이야기, 그쵸? 선생님은 저렇게 강의했으니까, 그쵸? 정규분포를 선생님 걸로 안 한 학생들은 반드시 익혀라. 저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게. 하나 더.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시험 성적이 평균이 80점. 야, 또 볼까? 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성적, X는 수학성적이야. 고2 수학성적.
평균 열마에 80점. 그렇구만. 다음에요. 표준 편차가 12점인 정규 볼 따는데요. 이렇게, 그치? 여기에서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샘플 몇 명이요? 9명을 추출해요. 9명을 뽑아요. 9명을 뽑아서 이 9명의 수학 성적만을 가지고 평균을 다 내보는 거야. 9명들을 뽑아서 평균을 다 내봤더니 뭐 여러 가지 평균값들이 있겠죠. 이게 표본 평균이야. 좀 널브러질 텐데 그러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다 해보면은요. 이 표본 평균들을 다 또 평균 내보면은 어디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80에 위치할 수밖에 없고요. 얘랑 똑같아. 다음에 다시 또 정규 볼 따는데 또 얄렵하게 이렇게 또 가운데는 뭐야 그쵸? 왜? 3포도가 작아질 거거든. 여기 있던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요. 편차 어떻게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9를 루트죠. 3분의 12 4 이렇게 해가 더 작아지니까 가운데도 몰린다. 3포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가운데라도 몰려. 그쵸? 이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 있던 x바 9명의 평균 9명들의 각각의 평균 값이요. 어떻게 해요? 성적이 성적이 70점 이상 확률이요? 어디 수확률 구하래? 이 X바 9명 끄집어냈을 때 평균값이 70점 이상 여기에 위치할 이 확률 구하라는 얘기죠. 이 확률, 그렇죠? 제 말 이해 갔지? 그럼 봐요. 얘는 Z를 딱 환산하면 바로 그림 하나 다 그리면 돼. Z를 환산하면 얘는 얼마? 얘는 당연히 0이고요. 얘는 1입니다. 그렇죠? 1이고요. 원래 공식을 써야 되는 거죠. Z는요.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80 이렇게 얘 두 개 이 공식 써서요. 바꿔 여기다 70 넣어주면 막 70 넣어주면 80이니까 마이너스 10 3환하면요 마이너스 2.5 이 위치만 잡으면 돼요. 이 위치가 Z 환산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5라고 그래서 이 넓이는 이 넓이라고 따라서 0부터 마이너스 2.5까지 넓이를 모르니까 0부터 2.5까지의 넓이를 구해서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좌우대칭 0부터 2.5까지 0.494래요 얘가 0.494면요 이 면적 또 0.494에다가 반띵 0.5를 더하면요 0.994 우리 하시는 정답은 빰빵 얼마다? 예. 0.99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하시면 돼요. 쉽죠? 안 되면 정규분포가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안 되면 정규분포를 개떡같이 공부한 거야. 알겠어요? 개떡같이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될 거라 믿고 그러면 이제 사실 저거밖에 안 남는 건데 여기서 이거 바꾸는 것쯤이야. 이거 하나 신경 쓰면 되는 거지. 얘는 그대로 오는 거고. 맞나? 매우 쉽죠? 마지막 문제다. 그림 세 개면 끝나는구만 사실은 그치? 마지막 정규분포 M하고 구제곱이니까 이거 주의해야 된다. 항상 주의해야 돼. 그쵸? 자 X대 모집단이요. 지금 평균이 M이고요. 평균이 M이고 다음에 표준편차가 얼마 따라가냐면요 9의 제곱 분산이 9의 제곱이니까 표준편차가 9예요. 9 알겠어. 9 여기서 이런 거 크기가 30인 표본을 추출해요. 샘플 몇 개? 표본의 크기 얼마입니까? 36이요. 이걸 추출합니다. 추출하면 이제 저 36개를 뽑은 그 36개가 막 작은 거에서 뽑을 수도 있고요. 골고루 뽑을 수도 있고 큰 데서 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평균을 내면 X반대 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딘지 잘 몰라 모르지만요. 이건 확실합니다. 다 구해서 X바들 다 구해서 평균 내보면요. 모평균 그대로 따라가고 이게 표본 평균 평균 X바의 평균 이 X바 그 다음에요. 여기 있던 3포도는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모표준 편차를 뭐로 넣어줘? 뭐로? 예, 루트 n으로. 루트 n. 루트 36. 6으로 나누면 6분의 9. 얼마니까? 2분의 3. 그러니까는 표준 편차가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열라 3포도가 작아졌으니까 어떻게 그래프의 상태는요? 가운데로만 이렇게 몰린다. 이런 상태가 된다. 여기까지도 좀 정리해 놓으시고. 하여튼 이런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쵸? 누가? X바라고 하는 저 표본 평균이 저런 걸 따라가는데. 근데 문제에서 뭘 물었습니까? 예. 어느 정도에서.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3 이하 확률이야. 표본평균 X바하고요. 모평균의 차가 3 이하 확률이야. 그쵸? 3 이하 그러면은 차가 3 이하일 확률이면요. 야 X바가 어디 있어요? X바가 잘 봐. X바가 여기서 3 떨어진대. 3 여기가 N-3 여기 있지. 한마디로 이 X바 이 36명의 평균이 여기 있으면 좋겠네. 여기가 얼마? 여기가 3 이하니까요. 3보다 안쪽에 들어와야 돼. 이 거리가 3이야. 3보다 이 위치보다 안쪽에 들어와야 돼. 마이너스 3이죠? 반뺄 거니까. 또 3이죠, 3? M에다가 3 더한 거예요. 플러스 3이요? 이 위치요. 이 위치에 안쪽에 들어와요. 즉, 여튼 X가 36명의 평균, 그 표본 평균이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M을 기준으로요. M에서 3 뺀 자리, M-3, M+3. 그 안쪽에 들어와야 된다. 이때, 이 안쪽에 들어올 때에, 그때 뭡니까? 3이요. 확률 과해라. 즉, 안쪽에 들어올 때는 이 면적이죠.
요 노란색 면적과시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균의 3변자리, 평균의 3단자리, 그때 면적과라 이 문제야, 그쵸? 이해 갔나? 그래가지고 이런 X바가 이런 데 있어야지만 평균과 3 이하로 차이가 날 거 아니야. 이런 데 있어야지만 3 이하로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자리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N-3이고요. 얘는요, N+3입니다. 어디가? 한계, 끝선이, 끝선이, 그치? 제 말 이해갔지? 그러니까 X바가 이런 데 있으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상태, 그때 확률 구하라. 이해갔어요? 끝났네, 뭐. Z로 환산합니다. 환산해서 식세면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미 쌤한테 잘 강의를 들었으면, 얘는 당연히 0에 위치하고요. 그죠? 지금 표준 편차 2분의 3이에요. 2분의 3인데, 지금 3만큼 더 갔다는 얘기는 2분의 3 몇 번? 한 번, 두 번 들어가는 거지. 1.5가 1.5, 1.5 하면 두 번 들어가니까 이걸 Z로 환산하면 2에 위치할 거라고요. 얘는 3 뺀 거니까 2분의 3이 1.5가 한 번, 두 번 빠진 거죠. Z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2에 위치할 거라고. 즉, 우리 학생 정답은요? 이 면적이 정답이 되는 거야. 평에서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0.48. 0.48에 몇 배? 두 배. 어? 좌우대칭 두 배. 0.48에 두 배. 0.96. 0.96. 답 몇 번? 빰빰? 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클리어. 따라서 이번 강의들은, 문제들은 다 뭐다. 그림, 책에 그리면 끝나는 건데, 원래 있던 모집단에서 요 크기에 주의해가지고, 얘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 이 크기 주의해서 루트 엠블의 시그마 적어놓은 상태에서요, 표준화 작업을 거쳐가지고 확률값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 확률값 구하는 건요, 우리가 이미 도사가 돼 있어야 돼. 왜? 앞선 단어 정규분포에서 징글징글 많이 공부했거든. 이해 갔나? 이게 안 되면은요, 정규분포 표준화 작업해서 확률 구하는 거 다시 공부해야 돼. 거기가 더 중요해 사실은, 그쵸? 돼 있으면요, 이번 유형은 매우 쉬운 복습에 불과했다. 됐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